안녕하세요. 수디기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여러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딱 세 글자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로 레티놀. 우리 어머님 세대부터 아이크림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분이죠. 오늘은 이 레티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레티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비타민 A의 한 종류로 우리 피부의 표피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레티놀의 아주 기특한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공 축소. 두 번째, 탄력감 증대 및 주름 개선. 세 번째, 미백. 이 피지 조절을 해줌으로써 모공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피부의 턴오버를 증가시켜서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을 없애주고 이것들을 또 녹여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바를 경우에는요,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라는 효소를 감소시켜서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모공을 조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잔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해주고 기존에 생긴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죠. 화장품에는 주로 0.1에서 1% 정도가 들어가곤 하는데요. 함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백. 멜라닌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미백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아, 정말 만능이죠. 저도 비타민 A에 관한 영상을 자주 만들어 올리고 있는 만큼 이 비타민 A는 우리 피부에 정말 최고의 명약 같아요. 첫 번째, 저는 밤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레티놀을 바르고 위에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밤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티놀은 우리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주고 아주 약하게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레티놀 성분이 자외선과 열에 의해서 쉽게 산화될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광독성도 유발을 하면서 우리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컴컴한 밤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제품을 선택할 때 진공용기 혹은 입구가 좁은 용기를 선택하시고요. 보관하실 때에는 직사광선을 꼭 피해주세요. 이 레티놀은 공기, 빛,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화장품마다 권장 사용량이 있을 거예요. 좋다고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 제품마다 적혀져 있는 권장 사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처음에는 권장 사용량보다 적은 사용량을 바르다가 점차적으로 양을 늘려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C 제품 아하, 바하와 같은 성분들과 함께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 바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괜찮다면 서서히 양을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평소에 나는 피부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같이 바르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자극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은요, 기능성 성분이나 아니면 활성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한 보습제로만 같이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티놀은 주름 제거나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 이후에는요, 세계의 화장품 회사들이 잇따라서 이 레티놀이 함유된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업체들 간에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한국에서도 2000년의 경우에는 외국 회사를 비롯해서 10여 개의 국내 회사 제품들이 시장 경쟁을 벌였는데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12개의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서 레티놀 성분이 아예 검출이 되지 않았거나 표시량보다도 적은 그런 부적합한 제품들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안정화되어서 실제 피부에 효과가 있는 레티놀을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다는 말이죠. 즉, 회사의 기술력이 참 중요한 화장품이에요. 따라서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실 때에는요, 이 성분의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티놀 화장품들마다 브랜드의 그 제품 상세 페이지 등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어서 성분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해당 브랜드의 그 제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 근데 그 제품 브랜드 그거를 외국 몇 개 그거를 얘기를 못했네. 앞에 소음부터 그게 안 보여가지고.